달기로부터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다진의 달기에 새로 입고된 신상 화분 언박싱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다진의 달기에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특별한 그 일정이 그 없으면 목요일날 오후에 항상 이제 그 다진의 달기 방문을 해요. 제가 오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 나와가지고 제가 사장님께 가서 이제 사장님의 새로운 다육이 혹은 새로운 화분이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도 항상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새로운 이 그 다육이랑 화분이랑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일정을 맞춰주고 지금 계세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고 제가 이미 목요일 날 그날 찍어서 그날 바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시간차가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어떤 화분 왔나?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사실은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 화분들도 있는데, 요번에는 사실은 요 화분이, 요 화분에 대한 그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품절이 돼서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 화분이 수량적으로 이제 한 색상당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 재입고가 돼갖고 세트가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요. 이게 3개 세트 구성이 되고 전부 이제 9개를 전부 다 구매를 하셔도 되는 이제 그런 그 세트로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화분의 사이즈 재봐드리면 이게 9.5cm가 조금 넘고요. 9.5cm가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굽다리를 포함을 해갖고 10cm 정도 되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화분 사이즈랍니다. 물구멍 좀 보세요. 그다음에 화분의 안쪽 모습 볼까요? 다음에 옆면에 이 코사지, 요 모양, 그 다음에 뒷면, 그리고 다시 또 왼쪽, 그 다음에 전면부.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리고, 색감을 지금 핑크색, 저는 주황색, 이렇게 전면부. 그 다음에 왼쪽과 뒷면, 그 다음에 오른쪽 밑면, 그다음에 다리를 요번에 바깥으로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벌린 다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안쪽 모습 이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검정색에다가 파란색 이렇게 색을 칠한 코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왼쪽과 뒷면, 그 다음에 밑면, 그 다음에 안쪽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붓질을 해갖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세로 붓질, 그러니까 가로 붓질 모습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밑면,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 모습과 전면부 왼쪽, 그리고 이렇게 흰색도 색감 예쁘죠. 저도 그래서 색감으로 예전에 가져갔던 거 그 색감 피해갖고 다른 색감 이렇게 고르려고. 대신 코사지는 저는 별로 신경은 안 쓰고요. 그냥 코사지는 그냥 제가 랜덤으로 하고 좀 그 전에 그 사지 않았던 색감으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저도 수량을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서 딱 맞는 그런 세트 구성은 아니고 저는 그냥 예전에 샀던 색감하고 없는 색감 골라가고 사느라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방화분에서 요번에 새롭게 요 화분 시리즈 이제 2개 세트가 58,000원인데 요거는 제가 우리 매니아님께 선물 받은 세트랍니다. 매니아님께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죠. 감사하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2개 세트는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 세트 그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얘가 10cm가 조금 안 되고 요것도 10cm가 조금 안 되고 화분의 높이가 10cm가 조금 넘어요. 자, 조금 넘는 요 세트. 너무 저는 그냥 잔잔한 이 꽃그림이 참 참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깨끗한 흰색 배색의 그런 그 화분도 많았고요. 칼라 배색도 많았는데 깨끗한 흰색 배색 화분이 이렇게 굉장히 예뻤어요. 칼라도 예뻤지만. 그래서 요 세트는 제가 매니아님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그날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매니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는 단품이에요. 단품인데 요 화분은 제가 예전에 이제 분갈이를 해서 키우고 있는 이제 그 화분하고 느낌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복숭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숭아 같은데 복숭아 아닌가?
복숭아 같은데. 자, 요렇게 요 화분도 지금 저는 세트를 다 맞추진 않았고 얘가 세트가 없이 돌아다니는 화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이래서 이렇게 요거는 단품으로. 아, 참, 여기 카키색도 있었네. 카키색. 카키색도 전면부 왼쪽과 오른쪽 카키색. 그리고 요 이제 공방 그에서 나온 화분이 요거 말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꽃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꽃분, 요 만드는 공방 화분이 요거는 수량이 많진 않았어요. 많지 않아서 요거는 영상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먼저 보여드린 요 화분하고 느낌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요렇게. 전면에 이제 이 진짜 기분 좋은 노란색 튤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뒷모습 있어요. 이렇게. 자, 유약이, 그래서, 유약이 요 칸에 좀 이렇게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선명하게 선이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 엉덩이가 살짝 뻥빠지만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요인석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고. 이렇게 짝꿍 화분. 너무 상콤하니 색감 예쁘죠. 특히 배색이 흰색이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이렇게 해놔도 전체적으로 화분이 어머 어떻게 뒷 어머 얘도 뒷모습 봐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화분이 너무 경쾌하고 너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뒷모습만 해도 이쪽으로 해도 여기를 앞모습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화분은 두 개. 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판매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고, 다지레다육 사장님 댁에 방문하셔도 좋고, 다양한 화분이 더 있고, 약간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화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사장님 댁에. 왜냐면 개인 그 공방을 좀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요 화분도 세트로 나갔었는데, 요거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너무 예뻤는데, 요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세트가 안 돼서, 이걸 재차지가 됐습니다. 이게 세트로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색감이 요거 밖에 없어가지고. 자, 얘는 입구 사이즈가 11cm, 화분의 높이가 13.5cm. 예쁘죠? 이렇게 요 방울꽃이 저는 사실 다른 그 꽃 그림에서 방울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그 공방에서 이 방울꽃이 소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쩌면 표현 방식이 이 방울꽃하고 잘 어울려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화분이 약간 톤이 되게 다운된 그런 색감이거든요. 채도가 조금 낮은 편? 좀 그런 느낌이어서 차분하면서도 색감은 화려한 듯한데도 느낌이 차분한 그런 그 색감을 연출하고 굽다리 모양이 살짝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요거는 좀 물레를 사용해서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독특한 굽다리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쁘죠. 그래서 다리하고 화분의 경계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더 커져서 좀 더 화려하게 그리고 수공도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다리 부분까지 해야 되니까 좀 더 화려한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같은 공방. 그럼 이것도 다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 꽃이 잔잔한 꽃도 있었는데 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큰 꽃이. 그래서 표현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봤을 때 유약을 진짜 꼼꼼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칠하는 방식이 있고 배색이 약간 보이게 해서 약간 빈티지스럽게 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배색이 조금 보이게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굽다리랑 화분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고 여기도 역시 원형 꼭 말굽 그 굽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통기성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바람길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 화분 입구 사이즈 11cm. 얘도 11cm예요. 예쁘죠? 그 다음에 13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우승컵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요 화분에서 정말 너무너무 야물딱진 화분이 이 단지 스타일 화분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보고 어머 이거 뭐야 동백꽃을 배색이 노랑색 배색에다가 이 빨간 동백꽃을 했어? 이랬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 화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다른 이제 우리 이제 다른 분하고 계속 보면서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칭찬했던 화분이에요. 자, 이제 이게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머 안쪽에 보니까 새까맣네요. 이쁘죠? 이 새까만 화분은 왜 이렇게 이쁜겨? 자, 11cm가 조금 안 되는 입구 사이즈 갖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는 9cm가 조금 안 돼요. 밑면에 굽다리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개 짝꿍이었는데 이거는 다부댁에게 왔습니다. 다부댁이 찜. 그다음에 요 화분도 이제 판매 영상에 이제 짝꿍으로 나갔는데 얘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 화분 흙 자체가 까만색이다 보니까 이 표현감이 진짜 이 흙 색깔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어쩌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배색이 안 보이게 자기 원래 피부색이 안 보이게 막 여기다가 덧칠을 했다면 그거는 약간 조금 다른 화분하고 구별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요 화분은 이 화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피부 색깔, 이 흙의 화분 피부 색깔을 그대로 조금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아주 가볍게 터치하고 가볍게 화장한 듯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갖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 앞에 요 파란색 그 이 나팔꽃의 표현감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색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톤이 한 많이 좀 낮아요. 많이 낮은데도 그게 고급스럽고 마음에 들었어요. 자, 요 화분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답댁이 이렇게 자 이렇게 답댁 내 새로 들어온 요 화분들 신상 화분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참 맞다 요 화분은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요 다른 기법은 다 똑같은데 코사지만 조금 특별하게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사지 화분은 전체 화분은 3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개가 짝꿍이어갖고 세트로 나가고 요거 하나 남아서 요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한번 요거 코사지랑 그림이랑 같이 있는 요거를 조금 느껴보고 이제 해봐라. 사용 후기를 좀 알려줘라.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화분들이 어떤가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어머! 나비 표현감 좀 보세요. 굉장하죠. 그래서 요 화분은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새로운 화분들 언박싱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종이에서 그 신문지에서 부시럭부시럭 한 소리까지 들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쁘게 이렇게 탁 줄 세워놓고 보여드려요. 예쁘죠. 정말 봄이 성큼 미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다 우리 다육맘들은 사계절 내내 사실 여름에만 조금 푸릇푸릇하지 기타의 계절에서는 다육들 예쁜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화분이 주는 이런 그 상큼함 그 다음에 또 다육이 색감이 주는 그런 상큼함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행복한 지금 사계절 내내 저도 그래서 사실 행복해요. 여름에 좀 힘들죠. 여름이 조금 힘들지만 가을이 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나름 여름에서 보여주는 다육들의 그런 아프기도 하지만 성장세가 좋거든요. 아, 오늘 딴 얘기를 하고 있어. 화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화분이 너무 화려해서 다육이가 조금 죽어 보일까 이런 걱정하세요? 그러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식재한 화분을 참고해 보세요. 본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화분을 한번 참고해서 저런 괜찮은데? 라고 하면 도전하고 좀 내 생각대로야 라고 하면은 다음 기회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다진에다 여기 신상 화분 다부댁도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사진을 저도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물로 보니까 진짜 예쁘다. 이런 화분 나도 이제 써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이번 시간 다진에다 여기 예쁜 요 화분들 언박싱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